강화대교 입구에 강화군을 상징하는 관문형 조형물이 설치됩니다. 조형물은 강화읍성 동문의 망한루를 모티브로 길이 40m, 폭 10m, 높이 11m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. 외부는 LED 조명을 설치하고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구현해 강화군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표현합니다. 상단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육교로 조성될 예정입니다. 13일 기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린 이번 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